씨의 목소리 듣고 있으면은 네. 그 둥글둥글한 느낌도 있으면서 그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네. 시원한 느낌도 네. 있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유인 씨 어떠세요? 같은 여자. 아, 너무 잘해요. 너무 잘하고 네. 제가 이제 네. 트로트 있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네. 항상 듣고 다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? 네. 그거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? 어, 저 진짜 듣고 싶어요. 어떤 노래? 15번 작곡인데 15번. 직접 또 작사 작곡을 아, 아니요. 자,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게 아니고요. 네. 저랑 같이 한번 여기 왔었는데 네. 피아노 오빠가 네. 그 언니가 저랑 같이 숙소 생활하면서 네, 만들었던 곡이라서 네. 우리 3412님도 제 신청곡 좀 틀어주세요. 보경 언니의 노래 15번 신청합니다. 15번 어떤 의미인가요? 15번이 버스 넘버예요. 아 그래요? 아, 좀 네. 사연에 담긴 버스 네. 어떤 내용? 실화예요, 실화. 제가 아니고 그 언니. 그래, 은진씨, 은진씨. 네. 그래, 저는 약간 15야 그 다음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. 은진씨, 혜택씨. 오늘 방송 그렇게 갈 거예요? 한번 들어볼까요? 15번, 15번. 네, 15번. 아, 네. 제가 근데 기타는 준비를 못해서 무반주로 불러볼게요. 좋습니다. 우리의 추억이 소중한 기억이 가슴에 깊숙이 남아서 넌 이제는 없지만 아직도